차기 대선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여론조사 공정에서 지난 26일에서 27일 이틀 동안 전국의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차기 대통령감으로 누가 가장 호감도가 높으냐, 호감이 가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여전히 이재명과 한동훈 두 사람의 양자 대결 구도입니다. 이재명 40.7%, 한동훈 24.2%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뭐 여야 모두 큰 의미가 없습니다. 크게 의미 있는 이런 수치는 아닙니다. 이 구도가 언제 바뀔 것이냐? 오는 연말로 보입니다. 10월 11일 초까지 이재명의 1심 판결이 나오는 그 시기를 거치고 나면 이재명의 지지율이 굉장히 무너질 것이다. 한동훈이 뒤집을 것이다. 한동훈이 1위로 올랐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오는 10월 이재명의 1심 판결이 워낙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1심 판결입니다. 이재명 한동훈 구도는 이 양자 구도는 뭐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데 이 지지율의 차이, 지지율의 변화는 엄청나게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주일 전에는 이재명이 28.5%였습니다. 그런데 2주일 만에 40.7%, 한동훈은 19.8%에서 24.2%로 올랐습니다. 한동훈은 그렇게 많이 오른 것은 아닌데 이재명은 거의 폭등을 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지난 2주일 사이에 이재명은 12.2%포인트 올랐고 한동훈은 3.4%포인트 올랐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부분입니다. 다른 사람들 지금 다 뭐 여권 야권 해서 4명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세훈입니다. 오세훈은 2주 전에 7.4에서 지금 7.3입니다. 뭐 거의 변화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조국은 8.7에서 6%로 내렸습니다. 조국은 뭐 아마 갈수록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홍준표도 6.2에서 3.9로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김동연이 최근에 좀 많이 뛰고 있는데 포스트 이재명을 겨냥해서 그런데 4.9에서 2.5로 내렸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으로 완전히 집중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철수도 내렸습니다. 3.3에서 1.6, 김경수 5.4에서 0.9로 폭락을 했습니다. 김경수는 역시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민주당 내에서도 알고 있는 것이죠. 제일 관심 있게 보아야 할 것이 민주당 지지자, 국민의힘 지지자 가운데 이재명, 한동훈에 대한 지지율입니다. 민주당 지지자는 84.4%, 국민의힘 지지자 가운데는 56.7%, 민주당 지지자의 84.4%가 이재명 지지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56.7%가 한동훈을 지지를 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세대별로 지역별로 한동훈과 이재명의 지지율 차이입니다. 70대 이상에서만 한동훈이 이재명을 이깁니다.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모두 이재명이 한동훈을 이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대구 경북입니다. 대구 경북에서 이재명이 36.8, 한동훈은 28.8입니다. 10%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 부산, 울산, 경남입니다. PK에서 이재명은 41%, 한동훈은 30.6%입니다. 여기도 10% 이상 차이가 납니다. PK, TK, 영남에서도 이재명이 한동훈을 10%포인트 앞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이런 결과가 될까? 이재명 2주일 만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재명의 지지율이 이렇게 큰 폭으로 폭등을 하고 한동훈도 오르긴 했지만 한동훈에 대한 지지율은 PK, TK에서도 이재명의 지는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갈등, 이게 이런 결과를 낳고 있고 민주당 쪽에서는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여기에 반발하면서 또는 이재명이 뭐 어떤 형태로든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이용해서 이 국회의 방탄을 이용해서 민주당을 완전히 1인 정당으로 만들면서 민주당 지지자들 가운데는 이제 이재명 아니면 완전히 무너진다, 이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으로 더 많이 모이고 있고 한동훈으로 모이는, 집결하는, 이건 약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그렇다라고 해서 오세훈이나 조국, 다른 사람들 크게 의미 있는 수치는 아닙니다. 모두 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10월 11일까지 이재명, 한동훈으로 이 양자 대결 구도로 갈 수밖에 없다. 더 굳어져 갈 것이다. 그런데 이재명으로 결집하는, 민주당 지지층이 결집하는 결집도가 더 높을 것이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남 지역에서 이재명이 40% 안팎의 지지율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잠시 뒤에 10시부터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질의응답 시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개혁을 비롯해서 국민연금개혁, 노동개혁 이런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해야 될 이 개혁 방안을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아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뭐 첨예한 것이 김건희 여사라든지 한동훈과의 갈등, 또 이재명 사법리스크 이런 부분들일 것입니다. 이재명 사법리스크는 뭐 대통령으로서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게 될 것이다.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이 최근에 의정 갈등을 두고 유난 갈등이 빚어졌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형태의 이야기를 하게 될까라는 게 가장 관심을 끕니다.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때부터 계속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은 문제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설득하다 설득하다 안 되니까 총선 때부터도 그랬습니다. 이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윤 대통령이 그 부분을 가장 불쾌해하고 있다. 언론 플레이를 한 것이 불쾌하다 하더라도 그런 언론 플레이를 한 것으로 국정에 결정을 하는데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됩니다. 언론 플레이는 어느 쪽이나 하죠. 누구나 있는 것입니다. 정치권에서는. 한동훈도 설득을 하다 안 되니까 이제는 호소할 때는 언론밖에 없는 것이죠. 국민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불쾌할 수 있습니다. 그건 개인적인 감정입니다. 언론 플레이는 누구나 합니다. 개인적인 감정이 이 국정을 그르쳐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요. 그건 분명한 것이고요. 개인적인 관계, 그 개인적인 감정의 개인적인 관계도 계속 이야기가 되는데 국민들의 상식으로 보면 지금 중요한 것은 20년 동안의 개인적인 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 여당 대표로서의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국민들을 위한 정치에 누가 더 다가가고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각종 결정, 인사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인적인 관계, 개인적인 감정이 작동하는 것은 국민들의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습니다. 지금 오는 10월 지지율이 엄청나게 출렁이게 될 겁니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뿐만이 아니라 정당 지지율, 더 나아가서 차기 대통령 후보 호감도 지지율입니다. 크게 출렁이는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의 사법리스크가 이제 구체화되면 1심 판결이 나오게 되면 한동훈이 뒤집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저런 개인적인 감정을 앞세우는 저런 결정들, 저런 행태가 계속되면 이젠 상당히 힘들어진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윤석열 정부 성공, 차기 보수 정권 재창출 여기로 가기 위해서는 한동훈이 여러 가지 결단을 하게 된다. 국회를 중심으로 해서 국정의 현안들에 대해서 한동훈과 이재명 아마 다음 달 초순에 여야 대표회담이 열릴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이 실무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이 갈등이 스스로 해법을 찾지 못하면 뭐 이 의료 대란이 우려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외에 많은 부분들이 윤 대통령의 판단이 좀 잘못됐다라는 것이 계속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당장 김경수 부분도 그렇고 총선 때부터 계속되어 온 윤 대통령의 그 결정이 잘못됐다라는 건 지금 모두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전교조 출신 해대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 처형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서 오늘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조희연은 즉각적으로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10월 16일 날 서울시 교육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됩니다. 그동안 1심, 2심 모두가 다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는데 이래서 계속해서 항고를 하면서 재판을 통해서 생명을 인정해왔는데 대법원에서 전격적으로 오늘 판단함에 따라서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 겁니다. 조희연은 자기가 교육감 선거에 나왔을 때 함께 경쟁했던 사람이 나중에 단일화를 했고 그 사람이 전교조 출신이기도 합니다. 여기가 나중에 저희가 조희연에 의해서 다 특별 교사로 채용됐습니다. 전교조 교사.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한 5명 정도. 그러니까 이 전교조에 대해서 특별 채용했다고 하는 자체부터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육적임에도 불구하고 조희연은 이걸 미루어 나갔다. 대표적으로 좌편향 교육감이라 하는 조희연. 법에 따라서 겨우 생명을 인정하다가 대법원 판단에 따라서 오늘 심판을 받게 됐고 그래서 교육감직을 잃게 됐다는 겁니다. 오늘 대법원 3부 오석준 대법관이 출신입니다.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가 된 조희연에 대해서 징역 1년 6개월에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소된 전 비서실장 한모 씨에 대해서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이 됐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법리를 다시 보는 겁니다. 적용을 잘못했는가. 그런데 지금 1심, 2심은 사실심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대법원에서는 사실관계보다는 이게 적용한 법리, 직권 남용, 권리 행사 이게 잘못된 거 없나 이렇게 봤는데 잘못이 없다는 겁니다. 이날 대법관의 판결로 조 의원은 즉시 교육감직을 잃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교육법에 따르면 교육감은 검거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곧바로 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직을 잃지 않고 해서 계속해서 재판을 했고 그것도 재판에 질질 끌어왔다. 그래서 조 의원이 계속 이걸 끌고 가다가 원래 조 의원은 교육감 선거 최초로 3선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2026년 6월까지인데 임기를 2년가량 남기고 퇴진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왔기 때문에 선거가 이만큼 빨라지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으면 또 질질 아마 김명수 체제였더라면 더 질질 끌어가지고 임기를 다 마치고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계 일각에서는 계속해서 재판을 빨리 해라. 조 의원에서 판결을 빨리 내려달라. 이렇게 시위도 하고 촉구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조 의원은 본인이 억울하다 이렇게 주장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당시 특별 채용 대상된 교사 중에 한 명은 2018년 6월 달에 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다가 경선에서 조 의원과 단일화를 했습니다. 이 교사를 포함한 전교조 퇴직 교사 5명이 조 의원 교육감의 재선 이후에 채용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채용할 때도 표시를 딱 해가지고 요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하면 안 됩니다라는 지적도 있었지만 그러나 특별 채용 이게 지금 얘기 보면은 집행유예 행위인데 바로 법정 구속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너무나 많이 봐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조희연 체제. 그러니까 이 법이 진보 좌파 쪽에는 너무나 관대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조희연 측은 특별 채용 논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 부당하게 해고된 교사들을 다시 채용한 것뿐이고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사회적 화합과 통합을 위한 적극적인 팽점 차원이다. 사회적 화합과 통합을 위해서라면 왜 정교조만 사회적 화합과 통합 차원인가? 이게 말도 안 된다는 겁니다. 사회적 통합이 아니라 좌파의 화합, 통합이 아닐까? 그러나 1, 2심 법원은 모두 그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을 했습니다. 1심은 조희연 교육감이 권한을 남용해서 교원 임용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 그래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년 2심도 마찬가지로 정교에 대한 사적인 특혜나 보상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의심을 느꼈습니다. 사적인 특혜. 이게 교육감이 할 짓인가?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정교조만을 따로 뽑아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거.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조희연은 상고심 과정에서 직권남용죄와 교육공무원법에 대해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했습니다. 법 자체가 잘못했다고 이 주장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처벌하는 헌법상의 직권남용죄가 헌법상에 반한다.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처벌할 이 법이 잘못됐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게 이런 좌파들이 아닌가. 그러나 이날 대법원은 조희연의 제청에 대해서도 이유가 없다. 모두 기각하고 각하했습니다. 조희연의 교육감직 상실로 오는 10월 16일 날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가 치러질 예정입니다. 그 전까지는 설세훈 서울시 교육청 부교육감이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이 당시 선거를 할 때에도 조희연은 지금 곧 항소심에서 자리에 물러난다 이런 이야기 했었는데 그 당시에 우파 진영에서 보수 우파의 후보가 단일화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조희연은 단일화를 했고 그런데 우파 진영에서는 보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여기도 저기도 나와가지고 표가 분산되는 바람에 그래서 조 의원이 그렇게 높은 득표율이 아닌데도 당선되었습니다. 이거를 보면 정말 보수 우파 진영은 분열로 망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경우가 아닐까. 욕심이 배밖에까지 나와가지고 내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서로 뭐 이 사람을 우리가 옹립한다. 이 사람을 우리가 추천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곳곳에서 교육감을 추천 옹립하는 이런 모임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뭐 사교육을 정상화하자, 뭐 교육감 제도를 받으시오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알고 보면은 특정 교육감을 밀어주려고 하는 단체가 많았다 하는 걸 보면 이 보수 우파 진영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 그렇게 많이 당하고도 아직도 욕심과 탐욕 덩어리다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희연의 이 사법처리, 이 원래는 조희연은 구속돼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물러가는 것만 해도 잘했다 하는 정도가 지금 이게 얼마나 대한민국 법이 기울어졌는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희연이 망쳐놓은 교육 현장 너무나 많습니다. 교육감 대선은 안 될 인사가 돼서 그래서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 뭐 지금 학생 인권조례 이것도 하나둘씩 이제 폐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이런 좌파들이 물러가야 되고 학교의 정견전도 힘을 다 못 쓰게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학생들 때부터
작용화되는 게 너무나 많소.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못되고 있다 하는 것을 많이 보여줬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조희연은 이름에도 불구하고 반성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성도.